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지난주 진주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살인 사건은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큰 사건 사고는 그만큼 버거운 사회적 과제를 남깁니다. 그 과제를 풀어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 몫입니다. 경남도민일보도 과제 풀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맥도날드 36회 시작합니다. 네, 경남도민일보가 고른 뉴스 맥모닝 편집부 최한석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밀양시의회에서 네. 친일 잔재 청산으로 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친일 잔재 그 청산 공방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이고요. 예. 밀양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네. 이 앞에 또 가요박물관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고 네. 이번에는 영남루 아랑각 아랑영정 교체와 관련된 이 이야기가 네. 거론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시의원 문제제기입니다. 네. 네. 장 의원은 영남루 아랑각에 봉안된 아랑영정이라고 있어요. 네. 이 1972년 네. 그 고 유경수 여사가 대표적 친일화가 네. 김은호 화백에게 의뢰해서 제작한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아랑영정 교체가 밀양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아랑영정이면은 일단 아랑 전설이 유명합니다. 네네네. 그 아랑 아시나 이야기를 설사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네네. 대부분 장화 홍련전 정도는 아실 텐데 네네. 이야기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 옛날 이야기도 예예. 그 모태가 되는 이야기라고 네네. 보면 되고요. 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드라마 아랑 삿도전이라고. 거기도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 그 아랑 아씨를 그린 그림이 네. 친일 화가가 그린 작품이다라고 한 건데요. 네네. 먼저 김은호 화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네. 이당이 호고 네. 일본식 이름 스루야마 마사시노기. 네. 완벽한 이제 그 네. 창식이면. 네. 성춘향, 네. 논계 등을 네. 그리셨고 방민족 규명위가 확정한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본이 직역 봉공을 위해 만든 조선미술가협회 회원이었었고 네. 친일파 귀족 윤덕영 처가 만든 애국 부인회가 금부치를 모아 일본에 헌납하는 과정을 그린 금차봉납도 등 친일 내용의 그림을 예, 그리셨죠.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빼박이네요, 빼박. 아,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갖다부터 뭐 할 게 없죠. 네, 일단 논란이 됐다고 했으니까 네네. 앞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얘기일 텐데 네네. 그 부분 한번 짚어보죠. 자유한국당 박진수 시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이 유경수 여사가 아랑사당에 비석만 있고 네. 영정이 없어서 네. 안타깝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당대 유명 화가에게 네. 그리도록 한 것이다. 네. 김화백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네. 유교사의 순수한 정신과 밀양시민 역사는 간접시 친일 잔재 청산으로만 네.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신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생각은 자유입니다. 예. 네, 또 다른 건요. 네. 그리고 이제 박 의원은 정부가 주간에 친일 잔재 청산을 내걸고 네. 문화투쟁 형태로 의식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네. 이제 관제민족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다. 네. 더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밀양이 함몰돼선 안 되며 지방자치 시대의 이념을 넘어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네. 그렇네요. 네네. 조금 뭐 표현이 아닌 데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반대를 하려면은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석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학의 정석처럼 반대의 정석 이런 게 정치권에도 그런 책이 있을까요? 너무 이 비슷한 네. 멘트들이 많아가지고 다 서로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족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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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단 한쪽에서는 친일 작가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예. 지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론 그건 맞는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친일이라고 무조건 뭐 없애자,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것도 문제 아니냐라는 네. 이제 이게 맞서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서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최한석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네. 이 문제야말로 잘 풀면 네. 이 사회대 통합 측면에서 가장 네. 유효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왔던 그 친구랑 저기 마산 문학관을 갔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도 보면 마산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 네. 이제 거기 갔을 때 설명이 이렇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줬죠. 이 네. 사람은 이러이러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고 작품은 이러이러하다 네.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봤죠. 네. 너는 이제 이 사람과 작품을 네. 어떻게 이제 동일시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했을 때 이 친구를 이제 좀 깊게 생각을 하더니 네. 작품은 작품대로 네. 그리고 사람은 사람대로이긴 하나 네. 이 사람의 이런 그런 뭐 친일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네. 그 작품에 묻어났을 경우에는 네. 확실히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우리가 철학적으로 네. 되게 건설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인데 네. 이걸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뭐 좀 논리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만약에 남겨두더라도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똑같은 양으로 소개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충분히 이게 보는 사람들한테 후대에게 네.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가령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런 친일 과 관련된 유명한 작가들이 과연 그만큼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이냐라고도 네.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인데 친일을 했으니까 어렵네 이게 아니라 네. 이 사람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보자. 과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랑영정 같은 경우에는 아랑영정이 잘 그려진 것인지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아랑영정이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부터 또 따지고 보는 것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크게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네. 아주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둘 다 밝히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냥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지워버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걸 숨기고 살려둔다거나라는 그렇죠. 거는 맞지 않는 거고 네. 후손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작품은 네. 전 작품대로 평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 네. 작품은 작품을 보는 시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사람은 사람을 보는 시각으로 평가를 해야지, 작품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 작품도 이렇다라거나, 네, 그렇죠. 예. 이 작품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다라거나 라는 식으로 교차해버리는 네. 평론은 좀 네.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뭐 이분, 김은호 이분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 이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당대의 화가인지부터 네. 우리가 찬찬히 따져볼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네요. 오히려 그런 논의의 폭을 더 넓혀서 하나씩 하나씩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닿는 결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랑 씨에서 이제 그런 점들을 잘 해주십사 네. 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제 친구 미랑 살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류는 우정입니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잠깐 이 얘기는 다음에도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문화체육부의 문화체육부가 아니죠. 편집부. 예, 죄송합니다. 전 문화체육부. 예, 네. 편집부의 최한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